알파 공약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2부 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동사 이제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 황동, 인청동 등 동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구리를 가공을 해서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등에 이제 들어가는 산업용 동판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이 주요 배터리사 1차, 2차 벤더에 전기차용 소재를 납품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일단 세계 각 정부에서 이 친환경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나 통신, 뭐 재생에너지 등 막대한 양의 동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요, 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거기에 따른 수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전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구산업 동사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별도 기준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12%나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별 실적을 계속 추종을 해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외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모멘텀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많이 눌러주었죠. 그 다음에 이 눌림목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이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을 뚫어내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올라타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 100%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또 추가적으로 100% 가까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100% 가까이 그냥 탄력적으로 좀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의 주가를 지지를 해주는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보여주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눌러주면서 굉장히 크게 좀 하락을 했죠. 근데 보시면은 제가 손절 라인을 지금 3,45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이 과거에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 저항 구간으로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었는데, 요때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크게 뚫어주었죠.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크게 밀려도 현재 구간은 이탈하지 않았던 점.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은 확고히 정해져 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3,450원을 제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과거의 저항,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을 좀 챙겨두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점 부근이 5,000원 부근에서 절반 이상의 이제 수익을 다 챙겨두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5,500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금 오전장에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2구산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